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군 병원에서도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난도 수술을 해야 하는 민간 응급환자 진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4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군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민간인 환자는 모두 125명. 지난달 20일 민간에 군병원을 개방한 이후 병원을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개방한 직후에는 어쩔 수 없이 군병원을 찾는 환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환자 유입을 이끈 것으로 군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점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관절 골절상을 당한 80대 남성은 수술 후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고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10시간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전혀 뭐 군병원이라는 특색이 따로 보이지 않고 일반 종합병 같은 그런 느낌을 그대로 드니까 전혀 저 이질감도 없고 그냥 일반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은 듯한 그런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병원 의료진들은 진료 공백으로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민간 환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팀원들이 평소 잘 훈련된 조직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단기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유수의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는 함께 고민하고 수술 중에도 교수님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저를 포함한 모든 단기 선생님들의 큰 강점이자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병원에는 많은 경험을 축적한 장단기 군의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와 의료진들이 24시간 진료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